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그 찬양대 에, 오늘 찬양에 제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에, 에, 왜냐하면 바로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동행 오늘은 좀 통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laughs> 사실 전에는 그 말씀 본문을 미리 이렇게 같이 나눠줘서 그 말씀의 주제에 이렇게 찬양되든 찬양팀이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매주 매주 준비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소통하는 게좀 쉽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좀 통한 것 같네요 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주님과 얼마나 깊이 동행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또그 동행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물 위를 걷는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잠깐 빠졌던 베드로 또 다시 물 위를 걷게 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다시 배에 탔을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예. 예수님을 예배했다, 경배했다, 월십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은 요한복음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어,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전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는 서는 오병이호로 보리떡 다섯 개,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5천 명, 남자만 5천 명,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폭풍 가운데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좀 먼저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 성경책 6장 요한복음 6장 한번.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16절 제가 쭉 읽을게요 그러니까 지난주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십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용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지난주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던 보문이랑 좀 틀립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물 위로 걷고 걷다가 빠졌던 내용도 없고. 어, 좀 내용이 조금 틀리죠. 그런데 예, 어쨌든 이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어, 22절 보세요. 6장 22절 이튿날, 그러니까 어,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한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그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남아 있었던 무리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다 떠나보냈는데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야 건너가라 그렇게 말한 것까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 막떠나보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24절,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예수님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자들이 어쨌든 건너편으로 갔으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자그 다음에 이제 6장 내용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건너왔던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경험하고 주님이 어디신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떠나보냈단 말이에요. 안 돼! 우리는 주님을 찾아서 왕으로 만들어야 돼! 라고 열심으로 찾았던 이 제자들. 이들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에서 만났어요. 보세요. 6장 59절 보세요. 긴 대화가 나옵니다. 이긴 대화는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의미가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한복음에만이 어,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5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된 설명을 쭉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반응입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이요. 6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 중 여러시.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열두 제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우리는 저분을 따라야 된다. 우리는 저분을 메시아로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바다 건너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면서까지 예수님이 어디신가 찾으려고 했던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하고 쭉 대화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위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백성들은 관심이 이거예요. 아, 이분과 함께 있으면 먹는 거 가지고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분과 함께 제자로서 살아가면 나 진짜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진짜 고민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엉뚱한 이야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의 살과 나의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2절 보세요. 6장 52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떻게 그 살을 먹는단 말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도 안 믿게 되니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 예수님 제자 되니까, 이렇게 복잡하냐? 아니, 왕으로 모시겠다니깐요. 그냥. 그냥 우리 주님한테 찾아오면 힘들다고 찾아오면 그냥 뭐 보리떡 다섯 개하고 생선 두 마리로 우리 필요한 거 양식 그냥 먹겨주시고 하면 되지 뭐 살을 먹어야 된다 피를 마셔야 된다 이거 안 먹으면 생명이 없다 뭐 하늘 양식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 찾아가면 우리 필요한 거내놓십시오 우린 그런 주님 원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듣고. 주님이 계속 말하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이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음식 공급해 주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표적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는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나는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해. 나인 너희들과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하늘 영광 찍고 너희들의 모습으로 너희들의 세상에 너희들의 시 공간에 내가 온 거야. 임만누엘의 하나님으로 성육신에서 온 거야. 그리고 지금 먹고 마시는 거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너희들과 완전히 연합해서 정말 삶의 일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 동행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이게 진짜 백이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의 요구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왜이 세상에 오셨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려고 찾아왔던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이 제가 강조는 하지 않습니다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요 이제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맨날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라든지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맨날 깨달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 그런 의미인가 보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둘을 찾아가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구약 성경에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다 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어,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에, 설명을 해 주고 특히 두 제자는 누가 보금 24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때는요.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해석해 줬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의 마음을 열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받기 위해서는요. 일단 성경을 접근할 때 마음 밭이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이렇게 접근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접근하려면은 가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늘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줬기 때문에 압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찾고 이해하려고 할 때는요. 지적 만족 수준까지는 되고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까지는 아는데요. 진리, 살아 역사하는 진리 가운데는 못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만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려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깨닫게 해 주시고 알려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요즘 뭐그 신약 성서 뭐 박사 또는 구약 성서 박사 많이 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요. 그 박사들 중에도 안 믿는 박사들이 상당 수의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학문적인 접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옛날 고대 문서로만 접근을 합니다. 난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그 학회에 가면 교수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안 믿는데 그냥 호기심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요,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가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명 걸고 접근할 때 주님 만나는 것이지. 오늘 내가 뭐 레슨 한번 받아 볼까? 내 머리로 이해해 볼까? 이거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6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그 메시아가 나에게 원하는 말을 해 주겠지. 이런 기대로 와요. 오늘날 모든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대중들이 뭘 원하나 어떻게 하면 이들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슬퍼할까 뭘 원하는가 그걸 알고요 접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의 욕망과 대치될 때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올 때는요 우리가 그 말씀을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지 않을 때는요 언제나 걸림돌이 됩니다. 또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나의 한계로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말씀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수군거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grumbling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네. 말씀에 대한 반응. 주님을 알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요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한 자는요 수군거리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이 말씀이 이런 것 같아. 하나님의 해석이 나에게 계시되어서 내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걸로 만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계시되어 이해될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깨달았다고 크게 뭐 자랑할 것도 없는 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지. 또그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순종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실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지. 뭐 크게 뭐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죠. 나눌 일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이 언제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십,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지적을 하세요. 믿음 없이 내 주변에 수군수군하는 너희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6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느니라 예,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리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이해 못하는 제자들하고 열두 제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열두 제자는요 주님께서 택한 자들이고요 이 나머지 제자들은요 주님 조차고 쫓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도의 핵심,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컬링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닐 때는 실망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안할 때는요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컬링의 분명한 인식이 있는 제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찾아왔던 제자들 보니까요. 아, 나는 예수님 좋아서 찾아왔는데.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기 때문에 찾아왔는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직접 부른 사람 아닌 사람은 내 제자 아니다 이런 말 했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바다 건너서 주님 찾아서 만나게 뵙다고 지금 온거 아닙니까? 우리 열심은 어디 있습니까? 아, 주님 말씀 듣겠다고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회당해서 주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또 이해하려고 지금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우리를 나는 너희들을 택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느냐 굉장히 언짢거든요 그러니까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무리가 아니고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대목 보고, 참 목회자로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거예요. 무슨 이벤트를 했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내 삶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난 적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5천 명이 다 먹은 거예요 2만 명이 다 먹은 거예요 배불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아, 이렇게 막 존중해주고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하고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때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냐면 야 내가 선택한 1 2명 빼고 다가이말한 거예요 지금 사역의 하이라이트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된 밥에 그냥 재뿌린 행위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 말씀 듣겠다고 왔는데요 예수님 말씀 듣다가 다 떠납니다 그래? 우린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열둘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원어로 하면은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너희까지 가려고 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 이렇게 이, 이, 이게 원어예요, 사실. 너희도 가려고 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 이거야. 이 말씀 속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은요. 너희는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참 가끔 좀 엉뚱하긴 한데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런 대답을 해요. 하, 예수님이 참 이때는 기특하네. 이렇게 했겠죠. 예. 시몬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딱두개 있어요. 요거 말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 있고요. 요거는 그보다 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가 왜냐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제 십자가 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 전인데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명답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성령요. 네.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직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렇 정확하게 말하는군요. 다른 차이가 없고요. 다른 다른 제자들 주님 버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떠나버린 제자들하고 베드로의 차이는 요겁니다 예수님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얼만큼 주님과 동행하느냐가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에서 이 떠날 거냐 안 떠날 거냐의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낼 거예요 더 근본적인 거는 열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했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열두 제자들은요 나머지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틀려요. 왜냐하면 하루 밤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배 위에 탔을 때 시몬 베드로도 직접 걸어갔고요. 빠졌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배 열둘과 함께 주님께서 탔을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경배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이미 튀어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거는 질적으로 틀려요. 나머지 수많은 제자들은 그거 경험 못하고, 오병이요, 밥 먹이 주는 것만 한번 경험한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 이전에 장모가 치유되는 것도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그 이전에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 물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들하고 근본적인 차이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점검하실 때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얼마나 깊이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하루가 지날수록, 한 달이 지날수록, 1년이 지날수록, 이전에 알았던 주님보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진단하고, 우리 자신이 주님과의 깊은 동행의 관계 속에 나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열심으로 쫓아왔던 이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를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 찾아왔던 제자들한테 주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니 표적을 안 봤다니요? 본거 아니에요? 5천 명 먹인 거본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구분하십니다. 너희는 기적을 본 거지 표적을 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한복음에서 특별히 모든 기적, 뭐 모든 기적이라고 해봤자 일곱 개밖에 없는데요. 이 기적이 표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많은 무리들은요, 표적을 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그냥 뭔줄 모르겠지만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서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찾아오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열심으로 찾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는 것이지 결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코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왜 찾는가? 나는 하나님께 왜 기도하는가? 나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도.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현재까지는 관심 없고요. 택함 받은 자, 내가 직접 선택한 자들에게만 온전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이들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모로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택함 받은 열두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 안타깝다, 왜 나를 떠나가느냐 이 생각은 이미 이전에 다 했어요. 이미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주님.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주님 찾아온 줄 아세요? 사방팔방으로 열심히 돌아다니고 배 빌려가지고 여기까지 오셔서 가버나움 있다는 소문 듣고 제가 찾아왔나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떡 먹고 배 불러서 날 찾아온 거지 나다 알고 있어. 그런데 제자의 길은 썩을 양식 바라보고 썩을 양식 해결해 달라고 나 찾아오는 자가 아니라. 하늘 양식 먹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제자의 길을 가는 자. 그 사람들이 나의 참된 제자야. 그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교육적인 시간으로 시각으로 이 본문을 쭉줌 아웃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열두 제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복음서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요. 제자도.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결국 이 모든 2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먹이고도 12 광주리가 남는 음식. 이 엄청난 식량을 제공하신 주님의 의도는 12 제자를 위한 모든 게 교육 재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그토록 사랑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동행하는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성경은 주의 거룩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자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가장 분명한 고백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어디 못 갑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뭐 어디 가라구는 이야기 아니고 못 간다는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 제목 한 거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더 깊이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끔 신앙 생활하는 거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거 우리 분명하게 좀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는요 제자의 길을 가는 거는요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당부하고 도전합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주님과 깊이 동행하면 주님께서 답을 알려 주실 거예요. 깨달아지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씨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답을 달라, 인도함을 달라, 계시의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서 순간순간 물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 베드로와 같이 당당하게 대답합시다. "어디 가긴요? 안 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성령님 보내 주셨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잖아요.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더욱더 연약한 저를 붙드시고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고백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순간순간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고 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 주님 음성 듣고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계신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택하신 분이 여기 계신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령 보내 주신 분이 여기 계신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 되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 영광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어 썩을 양식 바라보고 주님 찾는 자들 다 떠나도 나, 우리 영의 양식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는 저희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 다될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